22년 크리스마스 때 베를린 근처에 있는 트로피카 아일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경납고를 워터파크로 개조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온도가 상당히 따뜻하고 수영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부대시설, 음식점이나 여러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또 묵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어코모데이션에서 묵으면 이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이틀 동안 입장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이 안에서 묵게 되면은 아침 일찍 또 수영을 하고 24시까지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도도 따뜻하고 물도 따뜻하고 그리고 플라멩고도 이렇게 자고 자연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사우나도 있어서 독일식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또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또 큰 문제 없이 잘 사우나 시설을 좋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 풀장인데 어른 허리에서 가슴까지 그런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 풀장이고 어른 목 정도까지 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틀 동안 다 놀아도 밖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고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